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기한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%를 지급받게 되며 기한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. 한편 기한후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서 보낸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전화 1544-9944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받아보고 싶다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